겐지나는 구독자를 또 데리고 나왔는데 굉장히 좀 젊으신 것 같은데 실례지만 나이가 만 나이로는 33입니다. 그러면은 저보다 형이네요.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보통 30대 초반 때는 골프를 잘 안 치지 않나요? 부모님이 골프를 워낙 좋아하셔가지고 부모님 때문에 이렇게 또 시작하게 되셨고요. 네. 그러면 지금 대략 치신 지는 한 얼마 정도 되셨어요? 이제 만으로 5년 정도. 약간 아메리칸 스타일인데 자꾸 만을 강조하는데 5년이면 상당히 좀 오래 치셨네요. 네, 그만큼 실력은 안 돼가지고. 실력 안 되고 되게 겸손함까지 또 한번 갱신하는 스윙을 한번 네. 보면서 토킹을 좀 하자고요. 오케이. 두 개 약간 오른쪽으로 탑볼성으로 밀리고는 있는데 네. 약간 스윙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립에 가장 고민이 많았었는데 그립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립에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되게 영상을 많이 봤거든요. 네. 그립 영상만 100개는 넘게 본 것 같은데 네. 프로님들이 설명해 주신 기준이 다 똑같 거의 비슷한데 제가 잡으면은 내려놓고 뭔가... 보면은 닫혀 있더라고요. 닫혀 있고요. 네. 그러면 일단 그립을 한번 먼저 확인해 볼게요. 스윙을 들어가기 전에 그립을 네. 어떻게 잡는지. 왼손은 약간 제 눈에는 살짝 강한 편이긴 해요. 오른손 그립은 좋네요. 지금 지금 보면은 이 관절 몇 개 보이나요? 한 세 개 보이죠? 두 개 반 세 개 정도 보이는 그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세 개까지 보이면은 왼손이 좀 강하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근데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네. 한 두 개 정도만 보이게. 네. 그리고 지금 이 엄지가 네. 너무 그립 오른쪽으로 넘어와 있어요. 여기 이 부위 있죠? 네. 이 부위가 이렇게 많이 넘어가면은 안 돼요. 이 그립 면과 약간 똑같은 이렇게 일자 면을 갖고 있는 느낌. 지금 느끼죠, 이거요? 네네. 여기를 많이 신경 쓰다가 또 힘주면 이게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쵸? 네. 네. 그래서 이 면이 웬만하면은 한 요 정도만 들어가게. 요렇게. 지금 딱 좋아요. 여기서 이제 오른손 한번 잡아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평소보다 약간 좀 더 위크하죠? 네. 예. 근데 이게 지금 약간 제 눈에는 뉴트럴 기준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그립 굉장히 좋고요. 그립은 이제 그렇게 잡으시고 지금 그립은 괜찮아요. 근데 이제 제가 스윙을 아까 몇 개 친 걸 보면서 좀 문제점을 몇 가지를 좀 발견을 했어요. 첫 번째, 테이크웨이는 괜찮게 뺀다. 근데 테이크웨이에서 이제 하프 스윙을 이제 넘어갔을 때 이 헤드랑 이 팔이 어때요 지금? 위로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만 올라가니까 몸이 많이 안 돌아요 일단. 그쵸? 왜냐하면 봐봐요, 팔이 뒤로 갈수록 어깨가 회전이 되겠죠? 네. 근데 팔이 위로 가니까 일단 몸 회전이 많이 안 돌고, 그리고 위로 가니까 팔이 어때요 지금? 굉장히 높아져요. 업라이트하죠. 그쵸? 높아요. 이 팔 보이죠? 네. 이 팔 높이가 굉장히 중요한데 살짝 아래 보거나 평행이 맥스예요. 이 평행보다 이게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다운스윙에 문제점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스샷이 약간 다 오른쪽으로 좀 밀렸어요. 근데 그게 왜 밀리냐면 이 무게가 이렇게 똑바로 내려와야 되는데 약간 인아웃이니까 많이 밑으로 내려오죠.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오니까 약간 공을 바깥쪽으로 내치고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영상이에요. 주로 골프를 처음 시작할 때 다 아웃 인으로 시작해요. 아웃 인을 치면 어떻게 되죠? 깎여서 슬라이스로 많이 고생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항상 제 레슨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느 정도까지 기준을 만들어줘야지 뭐 아니면 도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아웃 인을 이걸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지금 구독자님 같은 경우 지금 스윙 패스가 많이 인아웃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약간 아웃인으로 약간 좀 시작을 하게 되셨죠? 네, 처음에는 슬라이스 엄청 많이 나오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좀 다운스윙도 고칠 게 있는데 백스윙부터 좀 고칠 거예요. 첫 번째, 우선 테이크어웨이는 좋아요. 여기서 위로 올리지 말고 여기서 상체가 같이 돌면서 이쪽으로 들어오게. 팔 보이죠 지금요? 네. 네. 팔이 여기서 위로 가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그러면은 스윙이 좀 어때요 지금? 플랫해져요. 훨씬 더 플랫하죠? 네. 예, 그 느낌으로 한번 공을 몇 개 쳐볼게요. 채끝이 지금 어디 있죠? 약간 뒤꿈치에 있죠? 네.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오케이, 다시 한번 가볼게요.
스톱! 그렇지, 여기 잘 갔어요. 자, 여기서 오른쪽 가슴 쪽으로 그렇지, 이렇게 가야죠. 자, 여기서 셋! 그렇지, 시선 공! 그렇지! 그러면 이 오른쪽 팔 어때요? 낮아지죠? 네. 구독자님 느낌에는 스윙이 뭔가 되게 낮아지고 눕혀진 느낌 나야 돼요. 왜냐면 그동안 많이 들어 올렸으니까. 그렇지, 오른쪽 가슴 둘! 좋아요, 자 여기서 셋! 그렇지, 자 여기서 그냥 대충 칠게요! 오케이. 자, 테이크어웨이, 자 하나! 그렇지, 둘! 그렇지! 좋아요, 이렇게! 스윙! 오케이. 뭔가 눕혀진 느낌 나죠? 뭔가 네. 되게 뒤쪽에 있는 느낌 나고 그런 느낌 나줘야죠. 그러면 스윙 높아지는 사람들은 어떤 연습들을 해야 되냐? 근데 타이거즈 선수도 옛날에 스윙이 되게 높았었거든요? 네. 어렸을 때? 그래서 그걸 낮추느라 이 카바를 여기 겨드랑이 여기다 끼고 백스윙 연습을 많이 했어요. 여기 겨드랑이에다 끼면은 자, 테이크어웨이 갔잖아요. 여기서 일단 첫 번째 팔을 들어 올릴 수가 없어요. 떨어지니까 여기서 껴가지고 테이크어웨이까지 갔죠? 여기서 헤드카바 안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몸이 자동으로 보이죠 지금요? 이렇게 스윙 연습을 많이 해줘야 돼요. 오케이, 이거 끼고 한번 몇 개 한번 쳐볼게요. 자, 느낌 확 오실 거예요. 네. 백스윙이 얼마나 높았는지 느껴질 거예요. 자, 둘, 스톱! 그리고 힘을 좀 빼시고, 그렇지, 체가 조금 이렇게 가라앉게. 다시 한번 가볼게요. 힘이 너무 꽉 쥐어 있어요. 그러니까 체 끝이 계속 위에 서 있잖아요. 자, 하나, 그렇지, 둘, 그렇지. 여기 느끼죠, 이제요? 네. 그리고 스윙, 떨어져도 돼요. 오케이. 칠 때는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아. 다시 한번 갈게요. 오케이. 카바 지금 아주 잘 꼈고요, 겨드랑이. 둘, 오케이. 아. 자, 다시. 아. 채 끝이 계속 살아있어요. 여기서 하나, 이거 안 떨어졌죠? 네. 근데 자꾸 채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왜냐면 너무 꽉 쥐고 있으니까, 힘을. 무게가 좀 떨어지게. 손목에 힘이 빠져야죠. 그러니까 지금 구독자님은 여기서 이게 되죠? 스윙이 이러고 있어요. 이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 둘, 지금 보이죠? 전 체가 좀 가라앉아 있었죠? 그런 느낌으로 손목에 힘이 좀 빠져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너무 꽉 쪄 있으니까 이 무게가 계속 위에 있잖아요. 네. 힘을 빼야 이게 좀 이게 되죠? 가라앉을 텐데. 그렇죠, 테이크어웨이. 자, 하나, 카바 안 떨어지게. 그렇지, 체크 떨어지네 이제. 거기서 스윙. 오케이. 지금이 가장 인상적인 백스윙이에요. 그러니까 백스윙 연습을 이렇게 먼저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다운스윙 맛보기를 좀 알려드릴게요. 네. 자, 이거 지금 보이죠? 클럽 샤프트. 네. 네. 제가 여기다 이렇게 뒀어요. 이 공과 내 스탠스 가운데다 뒀어요, 제가. 그렇죠, 가운데. 아까 스윙 패스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인아웃. 인아웃이 나온다 그랬죠. 인아웃이 나온다는 건 뭐냐면 자, 백스윙 탑에 내가 이제 이렇게 갠진하게 갔어요. 헤드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뒤에 있죠? 네. 뒤에 오는데 지금 헤드가 이제 어떻게 되고 있죠? 샤프트보다 앞에 있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점점 다가올수록 헤드는 앞으로 내려와야 돼요. 왜냐? 그래야 여기서 이렇게 쳐야 똑바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이해되죠? 무게가. 네네. 근데 인아웃은 뭐냐면 밑에 있는데 지금도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에 접근하는 각도가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거 보이죠 지금요? 이렇게 제 헤드 밑에 있죠 무게가. 네. 그러니까 공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예. 네. 그러면은 자, 제가 여기서 공을 칠게요. 제 헤드 뒤에 있죠. 네. 여기서 공을 치면 공 오른쪽으로 푸시 나죠. 네. 근데 여기서 내가 헤드를 돌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헤드 돌려볼게요. 들어오나죠. 네. 그게 아니라 여기서 이 샤프트보다 앞에 있어야 돼요. 앞에. 지금 봤죠? 지금 본대로 갔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백스윙도 같이 신경 써야 되니까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자, 백스윙 타 한번 가볼게요. 자, 둘, 스톱! 그렇죠. 힘 조금 빼시고. 자, 내려올 때 뒤에서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도 할게요. 그립 끝이 지금 어때요? 몸쪽으로 들어오죠? 네. 근데 얘는 어때요? 바깥쪽으로. 바깥쪽을 향하잖아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운스윙 한번 다시 내려가 볼게요. 자, 백스윙 쭉, 둘, 오케이. 자, 여기서 이 그립 끝이
내려오면서 그렇지 허벅지에 가까워져야 돼요. 그럼 헤드 지금 앞에 있잖아. 네. 이건 엎어치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자, 그 느낌을 한번 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날씨 오늘 좋은데 왜 이렇게 땀이 나지? 자, 굉장히 열정적으로 레슨 하고 있죠. 자, 백스윙 카바 안 떨어뜨리게 체크 더 떨어져야죠. 그렇죠. 그리고 천천히 그렇지. 그렇게 툭 봐봐요. 공 아니었죠 지금? 네. 그렇죠. 그게 인투 인이라는 거죠. 인투 인이 되면은 싱글 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죠. 왜냐하면 구질의 일관성이 좋아지니까. 인 아웃도 아웃 인보다는 좋지만 일관성이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내 손목 돌아가는 걸로 인해서 드로우가 났다. 또 오른쪽으로 푸시가 났다. 네. 그러니까 클럽 패스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구질을 만드는 거니까 클럽 패스가. 네. 오케이. 자, 오른쪽 헤드 카바 안 떨어지게 손목 힘 빼고 힘 빼고 가라앉고. 그렇죠. 그리고 천천히 들어와 봐요. 그렇지. 오케이. 헤드 카바 안 떨어지고 손목 힘 빼고 더 빼야죠. 그렇죠. 앞으로 봐봐요.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이거 하기 전에 백스윙 높이를 좀 낮춰야 돼요. 왜냐면 높으면 이게 높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자꾸 이게 되죠? 아래로 떨어뜨리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백스윙 높이를 좀 낮추고, 낮췄는데 또 이로 내려오면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공을 세게 치지 말고요, 이 무게가 뒤에 있지만 앞으로, 앞으로 내려오잖아요. 그건 몸이 열릴 수밖에 없어요. 아... 몸이 닫히면 어떻게 돼요? 보이죠 지금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걸 몸을 그냥 막연히 열면 안 돼요. 왜냐면 그건 기준점이 없잖아요. 얘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뒤에 있지만 이렇게 어떻게 앞으로 내려오는지 자꾸 이 동작 보여요. 이거를 느끼셔야 돼요. 뭔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웃으면서 골프를 칠 수 있습니다. 오늘 레슨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